안녕하세요, 오야입니다. 오늘은 콩캔에서 2일차고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민물새우입니다. 보리새우. 지난 영상에서 예고하는 것처럼 오늘은 콩캔에서 태국 친구들이랑 함께 콩캔 대학교 주변에 유명한 랑머라는 술집에 왔고요. 이 랑머라는 술집은 콩캔 대학교 주변에서 유명한 술집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태국 현지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저렴한 술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음식은 태국 지역에서 유명한 꽁땐이라는 음식이고, 각종 양념에 보리새우를 살아있는 채로 넣어서 버무려 먹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처음에는 양념의 강한 맛에 이끌리고, 두 번째는 계속 이렇게 씹다 보면은 보리새우의 고소함이 느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생으로 먹는 음식이다 보니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근데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안일까지 살아가지고 움직이죠. 화면에 보이는 분들은 저와는 모르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데 양해를 하고 비디오 촬영을 했습니다. 저분들은 레이디보이라고 하는, 몸은 남자같지만 여성이 그리고 게이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습니다. 태국 이산지역이, 제가 이산지역을 좋아하는 이유는 흥이 많습니다. 음악도 신나고 흥이 많고, 또 시골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지방이 순박함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물론 콩캔도 대도시이긴 하지만 그래도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 이런 관광 특화되어 있는 곳보다는 확실히 더 순수한 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현지 분들이 어떻게 노는지 보시죠. 정말 몇 시간 동안 저 텐션을 유지하면서 정말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체력이 정말 불안합니다. 키보드 치는 친구인데 카메라를 계속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연하는 곳에 가시면은, 공연하는 바에 가시면은, 노래하는 분들한테 술병에 돈을 말아서 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저 레이드보이 신문 이제 무대 위에까지 다 다니고 있네요. 화면에 있는 친구는 제이라는 친구입니다. 몸짱이에요, 몸짱. 제가 안 찍어주니까 카메라는 직접 안 해요. 레이디북이랑 이 친구들은 끼가 많은 친구들 많습니다. 한국분들에게 레이디보이 친구들이 유흥 쪽에서 많이 접하다 보니 만족해 의식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술을 좀 마시고 흙이 좀 올라오는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바로에 춤을 뽐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게이인데 옆 테이블입니다.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이 떴어요. 12시 사이 4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보석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